우선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은 이건 사실로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했느냐 어쨌느냐라는 것은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소추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수사는 할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당의 정종섭 의원님이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실제 정종섭 의원님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이라도. 그리고 그 수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일반 검사가 아니고요.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권분립원리에 대해서 그건 정면 도전입니다.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매우 치졸하고 위험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좌편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를 적폐청산하겠다.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의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 이거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